간호사 국가고시 합격을 위한 개방 열림만에 차별화된 최신 출제 경향 완벽 반영 강의 경력 20년 이상 전문 베테랑 교수팀 실제 출제 경향 위주의 단계별 맞춤 교재 개방 열림과 함께한다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유사 상호를 주의하세요. 개방 열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가고시 대비 모성 간호학 강의를 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성 간호학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게 임신, 분만, 그다음에 산욕기, 그다음에 갱년기 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아직은 결혼 전이라 머리로만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어렵게 더 느껴지는 과목일 수도 있고요. 또 여기도 지금 남자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여학생들보다는 더 많이 힘들어하는 과목이 모성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모성 하나 공부를 좀 잘 해놓으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하면서 느끼는 삶의 변화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느껴질 수 있는 과목이 이 과목입니다. 자, 또 우리가 결혼하고 임신하고 분만하고 그죠? 산욕기, 갱년기 다 거치는 과정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할 수도 있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국시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목차를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정상 부분이 많이 나올까요? 고위험 부분이 많이 나올까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고위험 부분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상인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상 임부 간호, 그죠? 그다음에 정상 산부 간호, 그다음에 산욕기 간호, 그다음에 우리 폐경 갱년, 그죠? 이게 전반적으로 좀 반수 정도가 이 정도로 문제가 나고 나머지는 이제 각각의 고위험에서 대표적인 질환들이 문제에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성은 정상적인 생리 과정, 간호 이것만 잘 공부를 해도 국시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제가 아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모성에서 점수는 남학생들은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여학생들은 모성에서 점수가 낮지는 않을 거예요. 흐름들을 다 자기 몸의 신체 리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은 모성 관학은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기본 교재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그 다음에 중요 개념문제, 그 다음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정리된 자료들을 받을 거니까 타 수업과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 챕터 1 여성 건강의 이해입니다. 그러면 149페이지 여성 건강의 개념에서 기출은 일단 먼저 넘어가고요. 150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150페이지에서 요약집 1번 문항을 보세요. 여성 건강 간호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여성 건강 간호에서 가장 핵심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가족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성만 케어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가족 중심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개념은 조금 별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의 일생을 통한 절 연령층의 건강관리죠. 그래서 여성과 그 가족 안녕 건강 유지를 또 유지 증진을 돕는 것이다. 가임기 여성 그다음에 신생아 남편까지도 포함한 가족 전체의 건강 관리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 여성의 성 특성과 관련해서 사춘기부터 폐경기 이후까지 문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가족 중심 접근법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에서도 보면 두 번째 줄에 가족 중심 접근법, 세 번째 줄에 여성 중심 방법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마지막 줄에도 가족 중심, 여성 중심적 접근 방법 굉장히 공통된 말이 반복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접근 방법도 보세요. 아예 카테고라이즈에 가족 중심 간호, 여성 중심 간호라가 나눠져 있는 걸 보실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성의 일인 가족 전체의 과업이다라는 건 바로 아실 거고 특히 가족 중심의 간호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줄 참여분만, 자연분만, 모자동실, 가족분만, 가정분만의 부활 뭐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 여성 중심의 간호는 계속 반복하니까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1번 문제로 갈게요. 자, 가족 중심 접근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4번이죠. 임신, 분만, 육아는 어머니의 일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가업이기 때문에 가족 중심 접근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요약 아니어도 그냥 흐름으로만 풀어도 이거는 금방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여성 건강 간호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거를 물어보는 거죠. 자, 틀린 거예요. 1번은 가족 중심적이다, 여성 중심이다, 간호 제공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옆에 하나만 쓰세요. 간호 제공자의 역할. 2번은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2번은 옹호자의 역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번. 전문직 여성으로서 여성의 역할 모델 역할이죠. 그러면 여기 역할 모델이고요. 5번.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역할이니까 정치사회적 역할이 들어갑니다. 그럼 당연히 4번이 틀린 거죠. 산과 부인과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자의 역할. 이거는 간호 제공자 아니죠. 의사 역할을 써놓은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 여기에 지금 간호 제공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역할 모델, 정치 사회적 역할을 적어놨어요. 또 하나로 추가로 쓸 수 있는 게 교육자의 역할을 쓸 수 있습니다. 3번. 여성건강 간호 개념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조합. 여성의 삶 전체에 걸쳐 사는 거죠. 여성 중심의 접근 방법을 하는 거고 가족 중심 가는 건 맞고 여성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하는 거니까 답은 5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어렵지 않고요. 기출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자, 1번 볼게요. 여성건강 간호의 총체적인 목적. 1번. 틀렸거든요. 어디가 틀린 걸까요? 여성 생식기 건강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틀린 거고 2번. 2번도 틀렸네. 어디까지? 어디를 고치면 좋을까? 가임기와 관련된 초경과 폐경에 관한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아니죠. 사춘기부터 시작해서 폐경기 이후까지로 바꿔야 되겠죠. 3번. 여성 개인의 정신적 건강에 초점을 맞춘다. 정신적 건강 초점도 플러스 신체적 건강까지도 또 건강 어떤 문제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죠. 정신적 초점에만 맞추는 간호는 하는 건 아니죠. 4번. 어머니 역할에 중점을 둔다고요? 아니죠. 임신, 분만, 뭐 출산 이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 플러스 가족 전체의 접근법이 필요한 거고요. 5번. 여성 경과 가족 중심의 관점으로 포괄적인 간호를 하는 것이다. 이게 총망라하고 있죠. 답은 5번. 2번. 여성 건강 간호의 중점. 관점으로 옳은 것. 임산부와 가족이 자연적인 출산 과정을 경험한다. 맞습니다. 2번. 여성의 주도로 가정의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한다. 여성이 주도적인 건 아니죠. 가족 전체의 과업인 거지 여성이 주동적으로 모든 일을 진행하는 건 아니죠. 3번. 여성 개인의 요구에만 맞춰서 간호를 제공하나요? 아니죠. 가족의 신체적인 그러니까 여성, 아동, 그렇죠? 가족의 것도 다 포함해야 되고요. 출산하는 동안 여성을 가족 역할에서 제외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완전 틀린 말. 의료인의 주도로 분만 하면 더더욱 안 되는 말이죠. 1번. 3번입니다. 여성 중심 간호에 대한 설명이에요. 생식기 질환에만 초점을 둬요? 틀렸죠. 아니고 전통적인 영양화를 중요시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고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다? 말도 안 되죠. 자율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주체로 인식한다. 얘가 맞죠. 그 다음에 지배자 피지배자의 관계? 말도 안 되지. 이거 이런 문제만 넣으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는 그냥 거저주는 문제라고 보셔도 이건 거 틀리면 절대 안 되지. 4번. 여성 건강 간호에 바라보는 여성에 대한 관점. 이것도 그냥 공부 안 해도 풀 수 있는 문제. 3번. 그렇죠? 건강 관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죠. 그래서 여성 중심 접근이란 말이 또 여기서도 연결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개념은 사실은 공부 안 해도 쉽게 다 풀 수 있는 천천히만 보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가족 중심, 여성 중심 이런 것만 보셔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성건강 간호입니다. 자, 그러면 151페이지는 일단 스킵하고 152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자, 외부 생식 기계와 내부 생식 기계로 나눠지죠. 그래서 요약집 보면 외부 생식 기계, 내부 생식 기계 또 나눠서 자세하게 들어갈 겁니다. 자, 사춘기 여성에서 내부 생식 기계 성숙을 알 수 있는 징후? 성숙, 내부 성숙 징후. 월경 시작이죠. 초경. 그쵸? 그래서, 가장 뚜렷한 사춘기의 뚜렷한 징표가 뭐예요? 첫 월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경이 나타나는 거고, 또 이렇게 되면서 2차 성징이 그런 시상하부 내하수체 이런 데를 발달하면서 난소 내분비계 변화가 일어나면서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월경 시작이 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월경을 시작하면 우리 여자가 됐다라 그러면서 요즘에는 그런 파티도 해준다면서요, 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2번. 자, 2번 한번 그냥 볼게요. 자, 적절하지 않는 거예요. 성교육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남녀 혼성 집단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실적, 구체적, 직설적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고요. 왜? 성교육이다 보니까 어때요? 막 돌려서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에요. 얘네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전문 용어 쓰고요. 다 알아들어요. 그 다음에 사실적, 구체적, 직설적으로 해야 되고요. 연령에 맞는 대상자 수준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에 대한 비나친 흥미, 비하감을 주면 안 되고, 틀린 거니까 5번입니다. 논리 중심보다는 주제나 문제 중심으로 가야 되겠죠? 저 답은 5번. 요약집 보시면 성교육 성상담 방법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땡이 지금 닭가장에 있었던 거고, 다 문항이 지금 닭가지 문항이 있는 걸 바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중복되니까 한번 읽고 끝 하셔도 되는 문항이긴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니까 문제부터 먼저 풀어봤고요. 3번. 우리 이거는 상식으로 한번 풀어볼까? 임식을 원하는 부부에게 임신할 수 있는 배란 시기. 우리 생각보다 우리 여학생들이 이거에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근데 최소한 우리 간호학과 학생이면 이거 자기가 배란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정도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여성이니까 요즘에는 뭐 딩크족도 있곤 하지만 결혼을 하면 임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배란 시기가 나의 주기로는 언제쯤이 되는지는 우리 간호학과 출신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만이 이 계획된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어떡하다가 임신이 돼가지고 임분만을 하고 임신하고 육아하고 분만하고 출산하고 이런 것보다 내 몸이 어떤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 좋은지 계획해서 하는 임신이 굉장히 아이에게 효과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배란 시기를 아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건 계속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답은 3번. 다음 월경 예정이에요. 다음 달 월경 예절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어때요? 다음 월경 예정일에 12일, 16일 전이죠. 그쵸? 이거를 간단하게 해서 14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일이라고. 같은 말이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꼭 머리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4번. 기초체험법은 자연피임법이죠. 그쵸? 이거는 잠깐만 요약집을 먼저 볼게요. 자, 자연피임법의 종류는 월경주기법, 기초체험법, 경관점액관찰법을 물어봅니다. 근데 이건 지금은 피임법이에요. 그렇죠? 자, 월경 주기를 통해서 하는데 월경 주기에서 우리가 이게 지금 배란이 되는 시기죠. 배란이 된다라는 거는 수정이 가능한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피임을 하려면 요 기기를 피하면 되는 성관계를 피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란일을 측정을 해서 요 날에 성관계를 안 하면 피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월경 주기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땡별표. 다음 월경기에서 거꾸로 14일을 배란기로 보고 정자 생존 기간을 더해서 12일에서 16일 전에
성관계 안 하는 거, 이게 월경주기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전제 조건은 뭘까요? 굉장히 레귤러 해야 돼요, 자기 월경주기가. 근데 이게 불규칙한 사람은 이걸 하기가 어려워서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여학생들은 최소한 자기 다이어리든 뭐 핸드폰이든 거기에 자기 월경 주기 시작일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자기가 28일 주기다, 30일 주기다, 40일 주기다 이렇게 나오는 거가 있거든요.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들 우리 간호학을 공부한 학생으로서의 기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기초체험법이요. 자, 기초체험법은 배란을, 이게 이제 배란 시기죠. 이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지? 배란 시기에 체온의 온도 변화를 측정해서 금욕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그러면 체온 변화야. 그러면 여러분 배란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지? 배란 전에는 체온이 여기 써 있잖아, 책에. 저온. 그쵸? 배란 전에는 저온. 배란 후에는 고온이 되죠. 그래서 체온 측정을 통해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임신을 계획을 하면 이때 성관계를 하면 되고, 피임을 한다 그러면 이때 피하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피임이니까 그래요. 임신을 계획한다 그러면 이때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거지. 배란 시기인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가임 기간을 확인한 후 3일간 금욕하고 하면 되는 거고. 자, 어떤 호르몬하고 관련되어 있죠? 이거는 배란 전은 어떤 호르몬이야? 에스트로겐. 그 다음에 배란 후에 임신과 관련되는 거는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죠. 이것도 기본으로 갖고 가요. 계속 나올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기초 체온이 0점, 그러니까 뭐 1도씨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0.2도, 0.3도, 뭐 0.3도, 0.4도, 0.5도 미만으로 올라가는데, 프로게스테론의 호르몬의 작용으로, 자, 저온에서 고온으로 올라간다. 그게 기초 체온법이에요. 자, 그런데 기초 체온에는 영향을 많이 줄 수, 변수가 많아요. 그게 뭐냐? 감염이면 열이 올라갈 수 있죠. 열나잖아, 우리. 그 다음에 과로하고 하면 열나고, 성교를 또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열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겨울에 전기패드를 놓고 잤어. 그러면 체온이 올라갈 수 있죠. 그거를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그게 체온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거기에다가 그 그래프에다가 다 써요. 그래서 체온을 측정을 해서 온도 측정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올라가죠. 그러면 이때 뭐 감기, 뭐 감기, 뭐 폐렴으로 아팠다라든가 이때 뭐 성교가 이루어졌다 이런 거를 다 마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료진이 보고 판독할 수 있게. 근데 이런 게 그러한 거를 일으키는 변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다음에 경관점액 관찰법입니다. 야, 경관점액 상태에 따라서 가임 기간을 확인을 해야 되죠. 두 번째 땡 별표. 자, 배란 전후에 경관점액이 투명하고 양이 많아집니다. 경관점액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배란 전에는 양이 많고 투명하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4번 기초체험법을 물어봅니다. 1번은 당연히 틀렸지. 어디가 틀렸죠? 에스트로겐이 아닌 프로게스테론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배란 전에는 체온이 하강했다가 배란 시에는 체온이 올라가죠. 2번이 맞고, 월경 주기 중 배란기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라. 틀린 거죠. 정확하게 예측이 틀린 거예요. 어려워요. 체온이 상승할 때 성관계를 하는 방법이다. 임신을 계획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근데 질문이 뭐야? 피임법을 물어보는 거지. 그럴 때 체온이 상승했을 때 성관계를 금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감염, 과로, 성교 여부들은 기초체온의 변화를 주지 않는 요소가 아닌 주는 요소이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5번. 피임법에 대해서 일반적인 상식을 많이 사실은 물어보죠. 이건 우리 일상에서도 피임은 해야 되는 일들이 많죠. 하다못해 요즘에는 시부 관계에서도 막 피임약 선전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일시적인 피임법이냐 영구적인 피임법이냐를 먼저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시적인 피임법은 먼저 경구 피임약이 가장 대표적인 거고, 시부 광고에서도
경구피임약 선정하는 걸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시험 문제도요, 경구피임약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별표 머스 들어갑니다. 자, FSH가 무슨 호르몬일까? 한국말로. 난포 자극 호르몬. LH는 항체 호르몬. 그렇죠. 자, 이 호르몬 분비를 억제시켜서 자, 배란을 억제시키는 거죠. 자, 난포 자극 호르몬이 많아지고 LH 호르몬이 상승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배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배란 피임이니까 어때요? 배란을 못 하게 하는 거죠. 배란이 되면 임신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란을 억제시키는 기능이고요. 특히 세 번째 땡별표. 난관 기능 방해, 자궁내막 경관 점액 변화로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 효과가 있게 됩니다. 자, 장점은 약 잘 먹으면 효과 좋고요. 월경주기 조절도 가능하고 성생활하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고, 단점은 이거 날마다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에서 영양제 먹어도 맨날 잊어버리는 거 많잖아요. 학교 갔다가 잊어버렸다 뭐 이런 거 많죠. 그런 일들이 많아요. 이거는 꾸준하게 약 날마다 복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거죠. 자, 부작용을 보시면, 자, 여기서 보면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렇죠? 이런 문제점이 있다 정도만 외우시면 되고요. 월경 뭐 많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식욕, 피로, 우울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출혈 뭐 이런 것도 있다 보면 돼요. 그죠? 자, 금기, 절대금기냐 상대금기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질환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그러니까 정의에서 두 번째 땡, 세 번째 땡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주의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날마다 복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잊어버린 일이 많아요. 그렇죠?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지금 생각났어. 그럼 12시간 이내다 그러면 지금 바로 먹고 다음날 예정대로 먹고, 12시간 넘어갔어. 마찬가지예요. 즉시 복용 후 다음 정제도 그 다음날 먹으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문제들도 나오기도 해요. 그 다음 자궁내 장치 별표하세요. 자궁내 장치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궁강 안에 플라스틱 기구를 집어넣어요. 자,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런 형태로 돼서 이렇게 돼서 이런 피임 장치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란이 들어와서 여기에 착상하는 걸 막는 것이 자궁내 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수정란의 착상 방지, 그 다음에 정관의 난관 이동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게 루프, 미네라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요. 자, 장점은 이거는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이라는 건데, 여기서 지속적인 피임법이라는 거는 이거 한번 넣으면은요, 3년에서 5년 정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넣어놓고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교환주기 지났을 때 체인지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 그래서 지속적이라는 거지 영구적인 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임신을 원할 때는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낳고 그 다음 터울 조정할 때 있죠. 그렇죠? 아기 그 출산 나이 조정을 할 때 이럴 때 효과적으로 경수산부들이 쓰는 게 자궁내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부작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환자분들이 자궁내 장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조금 뭐냐면 월경이 좀 불순하거나 양이 많아질 수 있고요. 뭔가 플라스틱 기구를 집어넣어놨죠. 그러면 왜 질분비물이 여러분들 있잖아요. 근데 질분비물이 꾸준하게 나와요. 그래서 겨울은 그래도 괜찮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속옷 입고 있어 막 더운 데다가 질분비물이 막 계속 끈적끈적하게 막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쓰시는 분들은 왜 그거 이제 팬티 속옷만 입고 다니기는 불편한 거, 팬티 라인으로라도 뭔가 붙여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있고, 뭔가 플라스틱 기구를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허리 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점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월경 불순 뭐 과다, 하복부 불편감, 뭔가 집어넣어놨으니까 염증성 질환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골반염증, 뭐 세균성 질염 외울 필요 없어. 염증이 동반이 되겠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셔도 되고, 요통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진분비물이 많아진다라는 거. 천공 자궁에 임신 안 해도 돼. 이런 거는 그냥 흐름으로만 보셔도 되죠. 그 다음에 폐설이 다이아프레임은 고무마개예요. 그래서 고무마개를 자궁 경부에다 넣어서, 그쵸? 정자가 경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러 맞는 고무마개를 폐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장점은 내가 이걸 집어넣으니까, 집어넣고 내가 피면 되니까, 뭐라 그러지? 남자의 남자친구, 남자라거나 하여튼 그 사람이 허락을, 동의를 구할 필요 없죠. 내가 하면 돼. 그래서 주도권이 있다라는 거고. 자, 단점은 경부 사이즈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사이즈를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 경부에 맞는 사이즈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넣기까지는 연습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뭔가 집어넣으니까 당연히 악취나는 분비밀, 악취난다라는 건 뭐야? 감염의 증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외 사정법은 우리 남자들이 하는 거죠. 사정하기 전에 응경을 질에서 빼서 밖에다가 사정을 하는 거를 이야기하죠. 근데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점, 실패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약간의 정액이라도 떨어지게, 우리 질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임신 가능성이죠. 걔가 운 좋게 딱 수정이 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실패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살정제. 죽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자를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약화시켜서 경자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삽입이 간편하고 좋아요. 단점. 삽입 시간 조절이 필요한다. 그 다음에 살정제를 넣기 때문에 질점막이 자극돼서 질점막 손상이 올 수도 있다. 흐름으로 보셔도 되고요. 콘돔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실 거예요. 응경에다가 성교 전에 씌워서 정자가 질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맞죠. 피임 효과 좋고 인체에 무효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성병 예방 효과도 좋습니다. 단점은 벗겨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 콘돔이 불량한 거.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누바링이요. 부드럽고 투명한 링인데 이거를 질 안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질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3주간 질내 있으면서 피임 효과를 있고요. 그 다음에 3주 지나면 한 번 빼요. 빼면 1주는 뭔가 없는 상태에서 질이 깨끗하게 보존이 되겠죠. 쉬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넣고 3주 뒤면 뺐다가 1주 쉬고 다시 넣는 거. 이게 누바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 처방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약국에서 구입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피하 이식벽. 자, 피하 이식법은 황체 호르몬 동그라미, 황체 호르몬이 담긴 튜브를 팔의 피하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호르몬이 나오게 해서 피임을 하는 방법입니다. 3에서 5년간. 자, 에스트로겐은 방출되지 않고 프로게스테론만 나오는데, 자, 정자 통과를 어렵게 하죠. 그래서 효과는 되게 좋아요. 장시간의 피임도 좋습니다. 그리고 스탑하면 바로 임신도 가능합니다. 근데 뭔가 피부에다가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식 부위에 이물감 등이 있게 됩니다. 페미덤은 콘돔과 같은 거죠. 콘돔은 남자들이 쓰는 거라면 페미덤은 여성들이 쓰는 게 페미덤이죠. 그래서 여기 역시도 부드러운 플라스틱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자, 앞쪽은 튀어 있고 바깥쪽은 튀어 있고 안쪽이 막혀 있는 거야. 그러면 남자 성기가 삽입되어서 열려 있으면 정자가 나오겠죠. 근데 질 쪽으로 들어가는 쪽이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임을 하는 게 페미돈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구 피임법에는 무조건 자르고 묶는 거예요. 그래서 난관 결찰, 난관 철제. 자, 자궁이 이렇게 있고 이 옆에 자궁이 있고 난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난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는 통로를 잘라버리거나 끊어버리거나 묶근으로 묶는 것이 절제술, 그 다음에 결찰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절단이라고 묶어버리니까 들어와서 지나갈 수가 없죠. 정자가 지나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정자 난관 통과를 막아버리죠. 자, 그런데 자, 난관 결찰, 난관 절제를 했어요. 그럼 이건 두 번째 것도 기억을 해야 돼. 자, 월경 배란 호르몬 기능은 왜 정상일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여러분. 난관 결절술, 난관 절제술 시행했어요. 그러면 여성의 생리 변화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월경 가능하다, 배란 가능하다, 뭐 호르몬은 정상이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정상이죠? 자, 배란하고 하는 거, 호르몬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난소. 그치? 난소는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월경, 배란, 호르몬 기능은 할 수 있어. 근데 임신은 왜 불가능해?
정자가 통과하지를 못하니까 주로 난관의 팽대부에서 수정이 되거든요. 수정란이 수정돼서 거기에 딱 수정란이 수정이 되는 데가 난관의 팽대부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묶어놔 버리니까 통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임신은 어려운 거죠. 자, 장점은 이렇게 보셔도 되고 피묘과 좋습니다. 네, 결찰술은 묶는 거니까 그래도 풀면 돼요. 절제술은 복원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정관 절제술입니다. 정관을 절제하는 거죠. 성생활 지장 없고 정액량 변화 없다라는 거. 세 번째 거 동그라미. 자, 남자분들이요. 정관 절제하라 그러면 정관을 또 묶으라 그러잖아요. 여기도 그거 묶는 것도 빠졌네. 묶거나 아니면 절제하라 그러는데 남자분들 싫어합니다. 왜요? 성생활에 지장 줄 수도 있다. 내가 이거 묶거나 자르면 정액량의 변화가 있는가 없는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거예요. 두 번째 땡. 자, 피묘과 굉장히 좋습니다. 단점은 잘라 놓으면 복원하기가 되게 어렵죠. 그렇죠? 그다음에 주의점. 자, 정관 내 정자가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묶고 절제했는데 남아 있을 수 있어. 얘가 석 달 동안. 그렇기 때문에 아, 수술했으니까 바로 성관계 피임 되겠구나. 오류입니다. 절대 그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고 두 회 지속적인 점액 검사에서 정자가 발견되지 않을 때까지는 다른 방법의 피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두 번 검사다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한 100일 기준으로 생각하세요. 그 정도까지는 그 안에 남아 있는 정자가 살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병행할 수 있는 피임요과 피임 방법을 같이 사용하면 좋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산부인과 이렇게 외래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들 굉장히 많아요. 부부가 싸움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는 분명히 수술을 했는데 와이프가 임신을 했다는 거야. 이건 자기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러면 안, 우리 사람의 일은 몰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계시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보면 5번. 5번이죠? 문제 품격. 자, 피임법을 물어봅니다. 자, 연구 피임법. 난관 절제술만 연구 피임법이죠? 그렇죠? 자궁 내 장치는 일시적인 피임법. 2번은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서 첫째를 분만한 후 둘째 낳기까지 3년 터울로 임신 계획을, 육아 계획을 세우네. 자,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확실한 피임을 원할 때 좋은 방법은 자궁내 장치죠. 그쵸? 그러니까 첫애 낳고 자궁내 장치 삽입하고 3년 지나서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임신 계획하면 3년 터울로 임신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자궁내 장치입니다. 3번. 배란시계를 이용해서 성관계 피해서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피임법. 기초체험법을 이야기하고 있죠. 4번. 한번 삽입하면 여러 회를 사용하기에 저렴하며 편리하지만 출혈,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피임 방법은 자궁내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IUD. 배란기에 분비물의 양이 많고 묽고 견사성이 증가하고 점성도가 약화되는 특징을 고려하여 배란 시기를 측정하여 피임하는 방법은 경관점의 관찰법. 동그라미 하세요. 맞죠? 자, 배란 전후를 하면서 양이 많아지고 투명하고 묽어지고 쭉쭉 늘어나고, 그쵸? 점성도가 떨어져야 정자가 통과하기 쉽죠. 그럴 때 성관계를 하면 임신이 되는 거고 그때 피하면 피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섯 문제를 다 푼 거예요. 한 문제씩이 다 각각의 답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6번. 임신 수술을 받은 38세 여성이 피임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자, 건강력을 활용하던 중에 간 기능장애 고혈압이 갖고 있어요. 사람이 간도 나쁘고 고혈압도 있는데 피임 방법을 물어보네. 피해야 될 피임 방법. 경구 먹는 약, 그쵸? 경구 피임약들은 피해야 됩니다. 답은 3번. 7번. 매일 하루에 하나씩 경구용 피임약을 먹었는데 잃어버렸어. 하루 잃어버렸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번. 즉시 하나를 복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해진 시간에 그대로 하나씩 복용하면 됩니다. 3번. 이거는 일반 상식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쵸? 8번.
여성이 사용하는 것, 부드럽고 플라스틱 비닐 제품, 얇고 투명하게 만들어져 있고 질 내 질벽 경보 질구의 일부를 덮을 수 있는 일회성 피임 도구. 페미돔을 이야기하죠. 5번. 9번. 항체 호르몬을 사용한 피임법으로 매일 일정량의 호르몬이 나오게 하여 장기간의 피임이 지속되는 피임법. 피하 이식법. 피하로 이식한다고요. 3번이고요. 자, 경관점의 관찰법인데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배란 시기와 배란 전에는 어떤 호르몬? 에스트로겐. 배란 후로에는 프로게스테론. 그래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순서를 바꾸시면 돼요. 근데 외워야 돼. 중요해. 배란일을 중심으로 점액이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기간을 전후로 가임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액이 증가할 때 성관계가 이루어지면 좋죠. 2번이 맞고. 월경 시작 전 점액이 많아지는 가임기가 뭐지? 배란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7에서 10일이 아니라 아까 14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일. 이때가 지금 가임기가 되는 거고 그게 배란 시기인 거고요. 배란 후에 미끈거리는 달걀 흰자 같은 분비물이 나온다. 배란 후에 나오는 게 아니라 배란이 가까워져 올수록, 그렇죠? 달걀 흰자 있잖아. 느낌 하얀 투명하고 미끈미끈한 거.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배란 시에는 경관 점액 점성도가 증가하면, 여러분 저 보세요. 점액이 점성 끈적끈적한 게 점성도가 증가하면 정자가 통과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점성도가 이렇게 묽어야지 그 빈 구멍을 타고 정자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란할 때는 점성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해야 그 구멍으로 정자가 지나가서 임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답은 그래서 2번. 11번. 자, 응급피임법도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자, 요약집. 자, 응급피임법은 성교 피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목적 보세요. 계획되지 않는 성교, 피임 실패, 불확실한 피임법 사용, 성폭력으로 불시의 성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임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응급피임을 하게 되죠. 자, 강력한 폭발적인 호르몬의 노출에 의해서, 자, 지금부터 별표, 배란을 지연하는 거예요. 배란이 되면 임신이 되는 거니까 배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정자, 난자가 난관을 통과하는 걸 방해해서, 난관을 통과 못하면 수정이 안 되죠. 수정이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강력한 호르몬이 노출이 되니까 자궁 내막이 변형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 등도 별표, 피임에 성공할 때 출혈이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피임에 실패했을 때 출혈이 있는 게 아니라고, 성공하면 질출혈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복용법도 별표. 성교 몇 시간? 첫 번째 복용은 몇 시간? 저보다 목소리 톤 크게. 72시간.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용은 몇 시간? 12시간. 그래서 72, 12는 꼭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응급피임약은 두 번을 먹어야 돼. 그래서 72시간, 12시간은 항상 나오는 문제. 그 다음에 장점은 좋아요. 태아 기형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단점은 수정란 착상 이전에 사용하여야 임신 예방이 되는 거지, 수정란이 이미 착상, 자궁에 착상한 상태에서 이 약을 먹으면 효과 없다고요. 임신이 지금 유지가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 다음에 그래서 수정한 착상 후에, 수정란이 착상 후에 임신이 성립되면 효과가 없다고. 또 중요한 거는 처방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약사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응급피임약 있잖아요. 그거를 약국에서 팔도록 좀 해달라. 자, 왜 그러냐면 대학교 축제라든가 또 그 약사님의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 교복을 입고 여학생이 온대요. 그럼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달라고 온대는 거죠. 근데 의사 처방이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방전 갖고라 그러면 학생이 고개를 푹 쓰고 간대요. 그럼 그 학생이 무슨 짓을 벌일까? 요즘은 그 낙태약 있죠? 이걸 막 해외 직구하고 불법적으로 유통해가지고 불법 낙태들을 많이 시도를 한다고, 문제점이 이게 좀 심각하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허용해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부작용은요. 모든 약의 부작용 오신 구토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는 구토 증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30분 전부터 진토제 투여가 필요하고요. 두통, 유방통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반드시 복용 전에 별표 임신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먹어야 되고 밑에 건 안 외워도 돼. 이런 병들이 있으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떤 질환이 있으면 안 먹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11번. 1번. 약국에서 바로 아니죠. 처방전 있어야 구입할 수 있고요. 2번은 답이죠. 72시간 12, 2회 복용. 3번. 자, 3번의 부작용은 감염 월경량 과다 월경불순. 그러면 어떤 피임법의 부작용일까, 이거? 감염이라는 건 뭔가 집어넣는 거야. 그치? 아까 폐설에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궁내 장치도 될 수도 있어. 근데 지금 3번 닭가지 문항은 자궁내 장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자궁내 장치의 부작용이고, 응급피임법의 부작용은 아까 뭐였지? 오신, 구토, 뭐, 두통, 유방통, 어지러움, 이런 거죠. 4번. 질출혈이 있는 거는 성공할 때예요? 실패했을 때야? 성공. 그러니까 틀렸죠. 수정란 착상 전에 약을 먹어야 효과가 있다죠. 그래서 후에 되니까 틀린 거죠. 착상 이전에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2번. 연구불임술로 양측의 난관을 다 잘랐어. 자, 한쪽만 자른 게 아니고, 그쵸? 이쪽에 난관도 잘랐어. 그쵸? 그러면 생식기 변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답은? 일단 5번이 맞지? 잘랐으니까 임신을 재계획할 때 자른 거 어떻게 붙일 거야? 그쵸? 복원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쉬운 게 아니에요. 복원이 어려워요. 그러면 월경 배란 호르몬 기능은 왜 정상이에요? 난소가 다 멀쩡하죠. 건강하죠.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죠. 왜? 난간을 잘라놨으니까 정자 이동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수정이 안 되고 성기능 정상이고요. 수술 부작용은 되게 적은 게 수술이에요. 절제 수술. 간단해요. 답은 그래서 5번. 그 다음 13번. 자, 강간상의 증후군입니다. 요즘에 이런 것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요약집 보세요. 급성기, 외부 적응기, 제조짓기, 통합기, 회복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건 흐름으로 보셔도 돼요. 이해만 하셔도 돼요. 급성기는 간간 일어난 두 며칠간 몇 주간 지속되는 걸 급성기라고 하죠. 그러면 어때요? 쇼크 먹었죠? 무섭죠? 불안, 수치심을 섞는 급성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공포, 불안, 부정, 혼돈 이런 것들이 나오고 당연히 잠도 못 자겠죠. 그래서 이런 통증 경험도 경험하죠. 근육긴장, 통증, 과다호흡, 뭐 소화도 안 되고 토할 것 같고, 그쵸? 이건 금방 아실 거고 외부 적응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조금 이제 지나서 놀랍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기록들이 조금 정리가 되면 외부 적응기로 갔는데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조금 부인 단계라고 말하기를 싫어해요. 숨기려고 하지. 자, 극심한 불안 상태. 겉으로는 그러니까 진정된 상태처럼 보는데 속으로는 불안해요. 그래서 진정한 상태가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고 억압하라는 형태에 의해서 겉으로는 진정한 것처럼 보인다고요. 표현을 안 할 뿐이에요. 근데 행동을 보면 갑자기 보안 강화를 해요. 주거지 전화번호 바꾸고 핸드폰 바꾸고 문장 구고 막 그 현관문에 비밀번호 다시 세팅하고 뭐 다른 곳 막 설치하고 이런 형태들을 하는 게 외부 적응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재조직기는 현실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안정을 취하는 단계고 서서히 자신의 새 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 그 다음에 통합기, 타인을 믿게 되고 또 다른 강간 희생자들도 도우려고 하는 단계가 통합회복기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강간상해를 당하는 게 보통은 강간상해를 당하면 다 내 잘못, 내가 잘못해서 또 주변에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그렇게 짧은 옷을 입고 다니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들이 많이 들려오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에서 벗어나서 가해자한테 있는 거, 내 잘못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내가 이런 비난을 내가 받을 필요가 없다, 내 잘못이 아니다 라고 인지하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단계를 거치게 되죠.
13번 문제는 급성기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답은 2번이죠. 자신이 불결하다고 느끼고 신체를 빡 씻어내고 자신을 비난하고 죄의식을 갖는 것, 이거를 볼 수 있죠. 14번. 자,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방문을 했을 때 중재 문제가 제법 나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 상과 치료가 먼저일까요? 증거물 채취가 먼저일까요? 증거물 채취가 먼저지. 상과 치료, 여러분 보세요. 안에 성폭행을 당해서 왔어요. 그럼 상과적 치료를 한다고 소독 드레싱 다 해버리면 질환에 남아있는 정액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물 채취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정액이 누구 거냐부터 판단하고, 그 다음에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증거물 채취가 먼저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수치심, 무력감에 대해서 심리적 지지 당연히 해줘야 되죠. 딴 건 몰라도 2번만 읽어도 그래 맞는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3번 고쳐보세요. 그러면 수치심을 완화하기에 간호과정 기록 안 해도 돼요? 아니죠. 기록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신체 의복이 묻은 분비물을 깨끗이 씻어줘요? 아니죠. 증거물 보관해야 돼요. 강간에 대한 증거물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씻지 않고 그냥 비닐팩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환자 먼저 씻으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씻으면 다 그 증거들이 물에 의해서 씻겨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질 검사 전 외음부 상처나 이혈에 이물질을 닦아내면 또 안 되겠죠. 그렇죠? 검사 먼저 보존을 하고, 그렇죠? 증거 자료를 먼저 확보한 다음에 질 검사하고 드레싱하고 다 해야 되죠. 답은 2번. 15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응급실 방문 전 대소변을 보았는지 확인한다. 왜 그럴까요? 소변 보면서 정액들 다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소변을 먼저 봤다 그러면 증거 수집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먼저 물어보고 즉시 치료해야 될 상처가 있는지 알기 위해 신체 검사를 먼저 해요. 아니죠. 증거물 확보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이건 맞아. 죄송해요. 잠깐. 제가 잠깐 예상해줬어요. 치료해야 될 상처가 있으면 먼저 상처부터 확인해야 되죠. 어디가 상처가 있는지, 손에가 상처가 있는지, 질에 상처가 있는지, 그렇죠? 어디가 상처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라는 거. 이거는 치료한다라는 게 아니라 먼저 시신이랑 뭐 검사를 해서 먼저 확인한다는 거니까 맞고요. Beta HCG 양성 반응을 확인한다. 왜요? 어떤 목적 때문에? 임신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각각의 기록에 사인은 받지 않는다. 사인을 받지 않는 건 맞습니다. 왜냐면 그 너무나 충격적인 상태이고 고통스러운 상태인데 그 기록지 맞냐고 막 하잖아요. 그럼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사인은 받지는 않지만 기록은 다 남겨두셔야 되죠. 강간에 대한 세밀한 보고서는 정신적 안정을 위해 작성하지 않아요? 아니죠. 이거는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안 읽어봐도 5번, 당연히 5번은 아니지 라고 하지만 나머지 문제는 고치셔야 된다라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로 가겠습니다. 151페이지. 자궁내막을 변화시켜서 수정란 착상을 방해해서 임신을 예방하는 피임 방법. 자궁내장치죠. 4번. 2번. 1년 동안 임신이 안 돼서 난임 클리닉을 방문했어요. 기초체험, 중요한 건 기초체험법이야. 자, 목적. 임신이 안 돼서 난임 클리닉이니까 임신 계획을 세우라는 거지. 그러면 기초체험법을 해서 기초체험법을 통해서 임신을 계획하는 거니까 뭘 하는 거지? 1번, 배란 시기를 확인하는 거죠. 체온 변화를 보고 배란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서 그때 성관계를 하십시오 라고 되는 거죠. 답은 1번. 3번, 성폭력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 3번이죠. 72시간 내에 응급 피임약 투여해야 되고요. 즉시 세척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살정제를 투여하면 더더욱 안 되고 임신 반응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아니고 스테로이드 요법 할 필요도 없죠. 4번, 성폭력에 관한 올바른 인식. 자, 이게 22년 기출이에요. 이건 그냥 풀어도 돼. 자, 답은? 그치, 4번. 그쵸?
타인의 성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폭력이라는 거죠. 자,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난다? 이건 환상이지. 그렇죠? 여러분 뉴스 최근에 뉴스에서도 60대 남자가 85세 치매 노인을 찾아가서 성폭행했거든요. 젊은 여자에게만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나이든 어르신도 일어날 수 있고요. 부부간에는 성폭력 성립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부인이 거절하는데 덤벼들면 이것도 폭력이에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성폭력은 성립이 됩니다. 다음에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보다는 주로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왜 가정에서도 새아빠? 새아빠에 의해서 딸이 폭행당하고 성폭력 당하고 계속 코오는 뉴스들 굉장히 많이 매스컴에서 접하실 겁니다. 뭐 사촌 오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가해자의 폭행과 피해자의 강한 저항이 있어야 된다. 저항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항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항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5번 응급실에 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중재. 피해 당시 이 부서는 폐기하는 게 아니라 보관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깨끗한 그 보관 수집 자료 있어요. 거기에다가 다 담아서 증거로 보존하셔야 됩니다. 폐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당연히 틀렸지. 성폭력이야. 근데 공개된 장소에서 검지하고 상담하면 나 같으면 도망가겠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프라이버시 보호해주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되겠지. 상해 정도를 사정하고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당연히 맞는 거고. 감염 예방을 위해 검진 전에 씻게 한다고요? 절대 먼저 씻으면 안 돼요. 증거 보관이 안 돼요. 자, 증거물 수집은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요? 아니에요. 반드시 피해자 동의도 받고 보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성폭력 문제는 기본 상식으로도 우리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피임법에 대한 종류, 그다음에 특성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